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 줄로 핵심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장 사실은 좀 실적과 가격 메리트에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본다라면 오히려 실적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더 주가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스크리닝 해주시죠. 네, 실적 과 가격 메리트에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급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아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하이닉스도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조선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조선주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 기자대까지도 트럼프 랠리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삼바라든지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알테오젠까지 해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선도하는 모습.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이 일단 트럼프 등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력기기 쪽들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건과 관련해서 기계 업종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반도체 섹터 조정은 이어집니다. 하이닉스 지금 18만 6천 원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18만 5, 6천 원대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반등할지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산 그룹주들도 하락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이슈 뉴스에서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크면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 더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괜찮았어도 일단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섹터주들 하락폭이 크고요. 전체적으로 로봇도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LG 이노텍도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안에서는 DB 하이텍 좀 반등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약간 일부 의류 업체들 조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연속성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루닛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방산이라든지 일부 뭐 그다음 제약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과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뒷받침될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쪽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오늘 금융 섹터주들도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ST팜 같은 경우도 눈높이는 좀 맞지 않았는데 오히려 섹터가 힘이 좋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좀 트럼프 랠리 금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가격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영향을 좀 봤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흐름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가장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몇몇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선은 실적 좋았고 주가도 계속 좋고 이 배에서 계속해서 내리면 안 되는지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세요? 네, 사실 조선 관련주들이 지난 5월, 6월 달부터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못했었는데 일단 뭐 업황이 바닥을 찍었고 저가 수주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수주는 밀리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의 관세 정책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하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또 해운 지수가 올라오면서 조선 특히 컨테이너 조선의 발주가 계속 늘어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도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까지도 계속 강세 보여주면서 섹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추세가 막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을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도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요.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이제 좀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동성 하인텍도 지금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추세 좀 전환해서 좀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챙겨보시면 좋겠고 엑스테이스 그룹주들도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흐름을 계속 좀 유효하게 보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널뛰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재건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전력 기기들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오고 기계 업종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챙겨서 보시고요. 조선은 좀 아니지만 삼성 E&A,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쪽도 같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삼성물산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엮어서 건설 기계, 조선,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재건과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다 트럼프 수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시장 대비 강한 쪽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비만이나 뭐 마리아나나 이런 이슈 있는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이고요. 금융주는 우리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또 그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으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 시즌 돌입하다 보니까 뭐 실적에 있어서는 꿀릴 데가 없는 업종이죠.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지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뒤로하고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신한지주 다 흐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비만 당뇨 섹터주들도 상당히 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또 지금 다시 또 정통주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삼바라든지 셀트리오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미국 발수에 계속되는 업종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단에서 3번 셀트리온의 흐름을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수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 ST팜도 가격적인 메리트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코스닥의 시총이 큰 종목들 모두 다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대로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일선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 체크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제약바이오 큽니다만 그 안에서도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금리 하나의 수혜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그렇게 뭐 실적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많이 하락하고 2차전지도 다시 또 하락하다 보니까 수급이 다 다른 데로 쏠리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은 뭐 조선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트럼프 수혜 쪽들로 계속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일단 뭐 화장품도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또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변동성 많이 큽니다. 시장 다음 주에도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사탕으로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저점을 잘 잡아나가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전략 주도주를 내가 매매할 수 없다라면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 상태 속에서 다음 주까지 바닥선을 잘 유지해주는 종목들로 선별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또 악재가 두드러진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옵니다. 지금 두산그룹주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다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엔터주들도 바닥이지만 실적 발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로 이어지고 또 8월달 초중간까지 이어지는 실적 발표 시즌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셔야지만 가을장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주도주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쪽에서의 트레이딩 매매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에 이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고 오늘도 5%까지 급등을 하는데 이번에는 과연 밴드 상단을 뚫고 뭐 100만 원 뭐 이쪽이 거의 뭐 염원의 숫자던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한 상승 의미 있을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이제 약가이나 정책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CDMO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한테 계속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섹터인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반도체 이런 쪽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쪽의 시가총액의 큰 쪽을 계속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바도 지금 91만 7천 원 일단은 100만 원 정도까지는 터치하는 수준으로의 상승세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관심 계속 주시면서
커다란 빅파마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뭐 한미약품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파마 업체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는 전략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